정말 난리 났습니다. 6월에 유병자 보험, 건강보험 가입하실 분이라면 무조건 이 보험으로 가입하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6월의 주요 이슈 사항이에요.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다시피 좋은 건 먼저 합니다. 세상에 없던 보험의 탄생이에요. 스마트 MG 건강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6월 30일까지인데요. 일단 지금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고 있고 이게 언제 조기 마감 될지 모르니까 얼른 연락 주셔야 됩니다. 업계 최초 3, 4, 5 고지 할증 없는 착한 건강 플랜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타사 중할증 대비 보험료가 30% 몇 프로라고요? 30% 정도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니까 얼른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업계 유일하게 상상 초월 무할증 3, 4, 5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MG가 미쳤네요? 미쳤어? 미쳤어요. 제가 미쳤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 6월 1일날 오픈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 보험에도 불구하고 3, 4, 5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할증 없이 정말 미친 또라이 같은 보험료로 지금 구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통 크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60세까지 일반암 4천만원, 유사암, 뇌혈과 허혈성 진단금 각각 2천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유병자는 저렴하게, 건강체는 간편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무할증 보험이라서 보험료는 325, 31, 335 기본 보험료보다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타사 중할증 대비 보험료가 30% 많게는 50% 정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보험으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MG 손해보험이에요. 일반화 2천만원, 뇌혈과 허혈성 진단금 각각 2천만원씩 하면요. 일단 타사, 오렌지 같은 경우 보이잖아요. 제가 어느 보험사로 하긴 그렇고, 그리고 B사, C사 같은 경우 일반화 2천만원 했을 때 MG는 34,100원이에요. 근데 A사 같은 경우는 55,600원 정도, B사 같은 경우는 54,000원 정도,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는 49,000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거의 2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암 진단금 2천만원 했을 때 2만원 차이 냈는데요. 자, 뇌혈관 진단금 한번 봐볼까요? 뇌혈관 진단금 2천만원 했을 때 31,700원 정도 나와요. MG손해보험이요. 근데 A사 같은 경우는 45,000원, B사 같은 경우는 41,000원,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는 49,000원 정도. 보험료가 C사 같은 경우가 가장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보험료가 18,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암진단금과 합치면 거의 3-4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허혈성 신장질환 2천만원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MG손해보험요. 뇌혈관 진단금 이외에 허혈성 심장 진단금이 2천만원 때 15,440원 정도 나오거든요. A사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도,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21,000원, B사가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네요. 그리고 C사 같은 경우 18,000원 정도. 자, A사가 허혈성 심장질환이 좀 보험료가 비싸게 나오는데요. 거의 더블스코어죠. 거의 15,000원인데 MG손해보험은 A사 같은 경우는 15,000원 정도 차이. 그러면은 일단은 허혈성 심장질환 15,000원, 그 뇌혈관 진단비 거의 18,000원 정도, 이거 두 개만 해도 33,000원이에요. 그리고 일반한 진단금 거의 2만원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20년나 90세 만기했을 때 5만원 차이면요, 1년이면 60만원, 10년이면 600, 그 20년이면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했을 때, 하지만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그리고 1종부터 5종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여기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차이가 높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8만에서 10만원 이상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 건강 종합보험이에요. 할증 없는 3-4-5 플랜 한시 판매이기 때문에 6월 30일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6월 15일이나 20일 정도 조기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조기 마감하기 전에 제가 보험왕이 유튜브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전에 좋은 조건일 때 미리 가입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더 받는 중할증 다 비켜. 고지는 3-4-5, 보험료는 무할증, 무담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고지사항은 3-4-5인데요. 첫 번째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통해서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단순한 통원 치료 하루 정도는 고지사항이 아니니까 패스. 자, 두 번째는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입원, 수술, 그리고 재활적인 포함해서 받은 사실이 있냐. 이 부분을 고지하시면은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예외 질환 외 것들은 거절. 자,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5년 이내에 8대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 암, 백혈병,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간경화, 심장판막증, 그리고 에이지로 인해서 진단을 받았으면 거절. 그리고 5년이 넘었으면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 보호망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3, 4, 5 플랜 고지해서 아주 저렴하면서 폭넓게 나중에 보험 청구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건강 종합보험이에요. 업계 최초 무할증, 암진단비 최대 4,000만원, 2대 진단금, 수술비 각각 5,000만원, 인공관절 최대 200만원, 장기요양 4등급 최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자, 암진단금 이제 60세까지는 4,000만원, 70세까지는 3,000만원, 유사암은 60세까지 2,000만원, 60세 이상은 70세까지는 500만원. 자, 표정화학 약물치료비 들어가고요. 항암 양성자 치료비 들어갑니다. 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60세까지는 2,000만원, 60세 넘으신 분들은 70세까지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달랑 500만원 가입이 되고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도 역시 500만원, 그 전에 60세 전에는 2,000만원씩 1:1 비율로 가입이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질병과 상해 종수술비가 500만원까지 7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인공관절 수술비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또 하나는 장기요양 등급 1등부터 4등까지 가입이 되고요. 중증치매, 대상포진, 그리고 통풍 진단비도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일단은 MG손해보험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암진단금 2,000만원,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뇌졸중,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표정항암, 1종부터 5종 종수술비,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한 개 보험료가 16만 4천원 정도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50% 무해지역 20년나 90세 만기 때 예시표인데요. 16만원 정도. K사 같은 경우는 23만원, 그리고 H사 같은 경우는 21만원, D사 같은 경우는 20만원, 보험료가 4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 얼마라고요? 7만원 정도 아주 높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저렴할 때 6월 30일까지 한시 판매다 보니까 브랜드 그리고 보험은 지금 안 된다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아주 저렴하게 첫 번째도 가성비, 두 번째, 세 번째 무조건 가성비, 그 보장 내용이기 때문에 MG손해보험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가입하시고, MG손해보험 보험은 지금도 그렇고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발 뻗고 못 주무실 거라면 가입하지 마세요. 저희도 안 권해드려요. 하지만 다른 블로그나 카페 유튜버님들이 MG손해보험 안 좋다고 되게 까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계약자나 구독자 입장에서 자기가 믿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MG손해보험이 탄탄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MG손해보험 망할 수도 있고 보험 지급이 안 좋아 그러시면 가입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험료 비싸게 그냥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자, 무할증 335. 335만으로 고지할 수 있고요. 무할증은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통큰 보장, 통큰 한도. 자, 마지막에는 8대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335 고지사항에 대해서. 유병자는 저렴하게, 건강체는 간편하게. 6월 한시 판매이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요. 정말 보험료 저렴하게. 제가 보험료 일단은 이렇게 저렴한 거는 15년 보험 인생에,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제가 한두 번은 더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요. 그래서 저 보호막 이름 석자 걸고 이 상품 이번 달 한 달간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고지사항이에요. 일단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했다고 무조건 거절되는 건 아니고요. 예외 질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경증 상해로 인해서 경증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근골격계, 근데 감각, 생식기 질환, 자연분만, 이런 부분들은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15일 이전에 입원했거나 수술했다 할지라도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수술이나 시술의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술이나 사시, 눈물샘, 백내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이염, 그 다음에 코폴립, 비중격 망국지, 이런 거는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피부 질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에도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근골격 질환. 여기 보시면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건인대 수술,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에 코뼈, 아니면 광대뼈, 갈비뼈,
그리고 그 손목, 그 발뒤, 골절수도 이런 거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 비뇨 생식기 질환이에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작은 근종이다, 무릉이다, 양성 종양이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진단받고 수술했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3개월 지나서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했으면 이 모든 게 가입이 이제 고지만으로 가입이 되고요.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할증 없고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즉시 이게 암이 걸렸던 수술에도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타 질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고지만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 보험은 그래요. 일단은 보험료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게 좋아요. 그 보장 내용이 좋은 게 좋죠. 물론 회사의 브랜드나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B5, 메리츠, 삼성, 현대, DB, 그 다음에 KB손해보험 이런 회사들도 보험은 지금은 안 나온 부분도 많이 있어요. 건바이건이기 때문에 뭐 탄탄한 회사라고 보험은 지금 잘 되고 소형 회사라고 해서 보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험안과 저희 보험안 실장들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 후에 가입 아니면은 뭐 예외지라 그리고 부담보 그리고 뭐 기존 유병자 보험이 좋은지 현재 보험이 좋은지 좀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보험왕도 MG손해보험 신상품 나왔다고 무조건 기존 거 깨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비교를 통해서 저는 일단 영업사원이긴 하지만 기존 상품과 지금 현재 상품과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더 좋으면 갈아탈 수도 있고요. 안 좋으면 기존 거 유지를 하는 쪽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끝까지 책임지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